네, 우리 생명전중 1강 두 번째 시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맨 처음 그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꿀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이제 했었고요. 바로 꿀벌들이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고 멸종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이제 생명체들이 전부 변화가 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물론 바이러스라든가 천적의 출현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다시 인류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또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뿐일까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기,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뿐일까요? 여러분들이 또 저도 수시로 마시게 되는 물, 이런 맑은 물들 마음껏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맑은 물들 사실은 이제 다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떠한 그 제품으로 나온 것들 갖다가 이런 어디서든지 사 먹어야 되고 과거에는 우리 어땠다고 해요? 길 가다가 우물에서 그렇죠? 우물에서 이 맑은 물을 갖다가 떠서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이제 그랬었을 거예요. 이러한 물들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부터 또 이것이 강을 거쳐가지고 호수, 댐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끌어와서 그것을 간단한 정수처리를 통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건 지금 설악산 계곡이거든요. 여러분들 산에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고 그랬을 때, 배낭을 찾아봤더니 물도 없고 그러면은 계곡으로 달려가서 그냥 머리를 담그고 그 물을 그냥 마시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실 보기 어려운 그런 광경이죠. 다 생수를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목마르면 마시고. 이제 그러한 이제 광경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물들이 결국은 계곡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강에 연해 있는 그런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흘러들어온 오염물질들, 생활하수 또는 도시하수 또는 공장폐수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겁니다. 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버려진 주방세제 또는 세탁세제에 의해서 이렇게 거품 또는 농촌으로부터 비료라든가 농약 살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분들 가정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이제 유기물질들 영양분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호수에서는 녹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돼가지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녹조 라떼 녹차로 만들어진 라떼가 아니라 녹조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녹조 라떼. 거기에다가 또 쓰레기까지. 그쵸?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죠. 또 어떤 화학물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살충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고기가 폐사하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바다에 이런 쓰레기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다시 해변으로 몰려온 그러한 이제 쓰레기들.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 문제로서 새롭게 대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디서나 이 지금 이 순간 어느 공간에서도 누구나가 숨 쉬면서 편하게 이렇게 그 들이마시는 그런 공기조차도 이렇게 공장 굴뚝으로부터 이렇게 내뿜는 매연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고, 이러한 대기 오염에 의해서 우리가,
네 번째 조기 사망원인, 조기 사망원인 중에 네 번째에 속하는 것이 이렇게 대기오염이라고 해요. 도시에서는 자동차로부터의 배기가스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도체, 산재에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예. 현실임을 직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상에 같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꿀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 또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다양한 자연, 식물이라든가 더불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한 환경들이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아까 그 꿀벌 사진을 보면은 꿀벌도 공동체 생활을 갖다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 경시 현상 이런 것들이 인간성 상실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한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예. 버려지는 무분별한 그런 이제 쓰레기들 이런 쓰레기들 이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저기 보시면 배 타고서 노를 젓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바다로 유입이 된 그런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류들이에요. 이렇게 바다로 유입이 된 플라스틱 쓰레기류들은 예, 이 태평양 상에 크게 섬처럼 이루면서 세 개. 그 다음에 인도양에도 큰 덩어리, 대서양에도 큰 덩어리. 그리고 이 남태평양상에도 뭐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략 한 5개, 6개 정도가 굉장히 커다란 섬의 규모를 갖다 이루면서 이렇게 그 해류를 따라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나의 커다란 쓰레기 그 섬처럼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한반도의 반 정도. 즉, 남한의 면적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크기라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플라스틱, 우리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물질인데 이제 거꾸로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게 부서져 가지고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 지방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 남극의 해저, 깊은 해저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또 최근에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기잡이 하면서 무분별하게 버려진 그런 그물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밧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밍크고래가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어디에서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는 비닐들 특히 비닐봉투라든가 이렇잖아요. 일회용봉투라든가 북극곰이 지금 먹고 있어요. 검정 비닐입니다. 저게 먹이인 줄 알고. 왜? 먹이를 갖다가 얻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장소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먹이 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봉지를 배고파서 먹고 있게 되고요. 알래스카 같은 데는 북극곰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이를 갖다가 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환경 문제들.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화를 갖다 이루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는 다양한 쓰레기 문제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끼리의 어떤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성 상실, 예, 이런 것이 또는 어떤 생명 경시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어떤 거예요? 바로 강남역 살인사건, 예. 묻지마 살인사건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렇죠? 특히 여성만들을 예. 약한
약자인 여성들을 갖다 노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사건, 그렇죠? 애도 어린 아이조차도 이렇게 살해를 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웨스컴을 통해서 이제 접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죠. 또 최근에는 장대호라고 하는 한강변에서 발견이 된, 그렇죠? 머리가 없는 시신만 발견이 된 그런 이제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뭐야 세계에서, 그렇죠? 어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생명 경시 현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생명존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꽃피는 계절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꿀벌 이런 것들을 만나는 일도 이제 쉽지 않게 돼가고 있고요. 어디서나 편하게 진짜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맑은 물 이런 것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또 숨 쉬는데도 우리 뭐 밖에 나가면은 오늘도 또 뿌옇죠, 그렇죠?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또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GMO 식품이 아닌 자연스러운 먹거리 찾는 것도 정말 힘들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다양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야기가 된 어떤 환경 문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거꾸로 우리의 생존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이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인류 활동에 의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다양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어떤 그 위협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성 상실, 생명 경시 이런 현상들이 폭력적인 차원으로 이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적인 성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생명 경시 현상들 또 우리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생명을 갖다 소중히 해야 되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에 대한 깊은 공감 이해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해서 이런 이제 생명 존중 또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이제 했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생명 존중 교육의 배경인 것이고 바로 요 생명 존중 강의를 통해서는 생명 위기 의식을 갖다 초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환경 문제라든가 생태계 파괴 문제라든가 또 무한 경쟁 속에서의 인간성 상실로 인한 반인륜적인 또 생명의 존엄성 위협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갖다가 비록 미미한 꿀벌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갖다 인식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생명연시 경시 현상에 대한 이제 반성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생명과 관련된 우리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이제 야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차원의 생명과 관련된 주제 다양한 주제를 갖다가 예를 함으로써 생명 존중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여야 될지 그런 완목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은 그런 주제들은 이러한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은 1, 2교시 강의 계획 소개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요 강의는 요 강의 자체는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강좌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갖다 이제 하고 있게 되는데 원격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요 강의는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 계획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생명의 기원, 지구의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다음 주. 근데 다음 주는 저기네요. 선거라서 예,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주차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예,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요 강의에서는 네, 실시간으로 예, 같이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될 테고요. 보조생식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임신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이제 돕기 위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임신하기 어려운 것을 과거에는 불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임신을 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인 난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보조생식이에요. 보조생식과 관련된, 보조생식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 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같이 수업 시간에 이제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신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덜커덕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시적인 표현으로는 낙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자보건법상에는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인공적으로 임신을 이제 중지하는, 예, 마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서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인공임신중절인 낙태와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거고 또 원치 않는 낙태 또 원치 않는 임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피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이에는 어떤 이제 뭐 성관계라든가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한 이제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러한 이제 위험을 갖다가 사전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임과 성윤리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다뤄볼 거고요. 또 우리가 사실 뭐 딱 사람을 인류를 딱 반으로 남성 여성으로 성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지요. 예,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뭐 간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조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지만 그래서 딱 100%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반은 남성, 반은 여성.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또 사회를 갖다가 주도하는 계층이 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 남성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갖다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제 적은 편인데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이해, 특히 어떤 생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요 위에 임신과 출산도 마찬가지고 요 여성에 대한 이해 시간에는 영상, 영화를 갖다가 즉 동영상 임신과 출산의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예. 또 여성에 대한 이해의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생리와 관련된 이제 영화인데요. 언제 런타임이 8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하게 될 테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찬가지 실시간으로 마찬가지 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관련 사회 문제라고 하는 미투의 문제, 성인지 감수성의 관련된 문제, 이러한 문제들 같이 한번 이제 다뤄볼 테고 또 대학 내 폭력 문제, 예, 이거는 거의 10주차 정도? 예, 실제로는 뭐 이제 뭐 11주차 정도가 되겠죠? 예, 왜냐면 대통령 선거로 이제 한 주 정도 예, 우리가 이제 밀릴 테니까나 예, 그렇게 됐고요. 대학 내 폭력 문제는 선후배 간에 어떤 물리적 폭력 문제, 또 연인 간에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 또 뭐 어떤 그 이성 간에 일어나는 또 성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도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내에 다양한 폭력의 문제를 갖다 다뤄볼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인간 저긴 이제 면에서 이제 들여다봤을 때 어떤 삶을 갖다 좀 더 어떤 의미 있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의료적인 문제, 그래서 장기 이식의 문제. 근데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사자의 경우 대부분 이제 장기 이식을 이제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뇌사와 장기 이식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연명의료와 최근에 이야기하는 존엄사의 문제 이것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성소수자,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인권의 문제, 교수님 이런 것까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 느끼는 바가 많겠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 갇혀져 있는 문제이지만은 굉장히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사회적인 문제 일부로서 생명 존중의 그런 이제 영역에서 같이 다뤄볼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으로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대략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 주제들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그 주제들이 밀리거나 잠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 수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생명존중 교육 길라잡이라든가 생명존중과 관련된 동영상들, 유튜브의 영상, 영화 이런 것들 전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테고요. 또 관련 신문기사라든가 방송보도 또 매스컴 자료들 예, 그리고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미나라든가 발표 자료들도 예, 참고를 하게 되고요. 요 생명 존중과 관련된 이제 공지 사항은 수업 자료는 뭐 지금은 이제 LMS에도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끝나면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수업을 갖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개설을 해놓을 텐데 거기에는 수업을 거기서 듣는 게 아니라 예,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 또는 안내 또는 여러분들의 과제 이런 것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글 클래스룸 계정을 개설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전부 등록을 해서 수업 코드는 마찬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에 파일로 동시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동시에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리고 LMS에도 제출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출한 거 아닌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마지막 예, 보내기를 안 한 경우도 이제 가끔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도 보면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크로스 체킹 그런 과정에서 한 군데로 들어오면은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평가는 중간 기말 예, 출석 그리고 과제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서 제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 시간과 관련해서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석을 하게 됐다. 혹은 그런 것들이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모바일 폰 혹은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결석한 거를 출석으로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그런 부분들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할 테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체 성적 평가를 할 때 결석 한 번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한 번은 제가 카운트를 안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 이메일은 네, 학교 이메일, 네. 그리고 포털은 한메일, 다음에 한메일을 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메일로도 혹시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 연구실은
교문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주황색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 여기 이제 뷰티 화장품과가 있는 뷰티관이에요. 이 뷰티관에 310호가 제 연구실이거든요. 혹시 직접 방문해서 그래서 뭐 그 상의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제 연락처, 연구실 연락처, 그리고 모바일 폰 이렇게 전부 이제 공지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제 카톡, 그 단체방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또 전달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하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구글 클래스룸 꼭 그 코드 입력해서 그 입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정도로 해서 수업에 대한 내용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